예, 326페이지 신증하겠습니다. 신증. 예, 호시왈. 예, 호시가 말했다. 인유상은호대. 예, 사람들이 예, 항상 말을 하되, 유는 뭐 뜻이 없죠. 항상 말을 하되 개왈 모두 말한다. 용현은 소위 양민야은을, 용현 어딘 사람을 쓰는 것은 소이야 뭐한 것, 양민 백성을 기르는 것, 예, 기르기 위한 뭐 때문이다 해도 되겠죠. 소이야 뭐 때문이다, 백성을 길러주는 때문이어늘 소상국 내위 양민이 치현은 하여오. 소상국, 소상국 소화, 소화가 상국이 되어있죠. 소화가, 상국이, 소화인 상국이, 내 위, 예, 양민이 지연, 예, 예, 마침내 말하다. 양민하여, 백성을 길러서 지현인, 현인을, 백성을 빌러서, 현인을 부르는 것은, 초치하는 것은, 백성을 길러서 현민을, 예, 초치한다는 것은 하야, 어째서인가.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용현을 해가지고 치민하는 건데, 소화는 그 지금 반대로 치민해가지고 양현을 해가지고, 예, 양민을 해가지고 치현인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소화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어째서인가. 왈 차 무소인습 독견지였냐라. 이것은 무소인습, 인습한 바가 없어서 견지은, 네, 알견자죠. 예, 인습화가 없어서 홀로, 예, 그것을 아는 말이다. 알견자죠. 알견, 홀로 인습한 바가 없이 홀로 견지, 그것을 안 말이다. 부, 천하, 천지 입군은, 부, 가라사, 천지, 하늘이 입군, 하늘이 임금을 세우는 것은, 임금은 하늘이 세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하늘이 임금을 세운 것은, 이 위민이니, 이 위민, 요 이야 뭐, 것, 아니면 때문이니 하면 되죠. 이야 뭐 때문이니, 위민, 백성을 위한 때문이니, 예, 하늘이 임금을 세운 것은, 하늘이 임금을 세운 것은 백성을 위하기 때문에, 백성을 위하라고 임금을 세운 거다 이 말이죠. 때문이니 군지구시는, 예, 이 행보민지 정야요. 군지구신, 군이 임금이 구신 신하를 구하는 것은, 임금이, 예, 훌륭한 신하를 구하는 것은 이, 요도 이야 뭐 때문이다 하면 되겠죠. 때문이다, 행하다, 행악 뭐 때문이다 해도, 뭐 것이다 해도 되겠죠. 보민지정, 보민, 백성을 보호하는 정치를 행하다. 보민 백성을 보호하는 정치, 보민지정을 행하는 이야 때문이요 해도 되고 것이요. 임금이 훌륭한 신하를 구하는 것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하를 구하는 것이고, 신지사군은, 신하가 사군, 임금을 섬기는 것은 이행, 행하다, 이것으로서 행하다. 안민지술, 예, 안민, 예, 백성을, 안민지술, 백성을 편안해 하는 방법을 행하는 것이다 해도 되고, 뭐 때문이다 해도 되겠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은, 예, 안민의 수를 행하는 것이다, 때문이다. 백성을 편안히 하는 방법을 행하는 것이다. 고로 세무, 세주 무 양민지심이면, 세상의, 예, 주가, 군주가 무양민지심, 무 없다, 양민지심,
백성을 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백성을 길러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천하지 현인군자 불위지용하여, 천하의 현인과 군자가, 천하에 있는 현인과 군자가 불위지용, 아니불에 걸린 동사는 용에 걸려진 데 있죠. 위지, 그를 위하여 불용, 등용되지 않아서, 쓰이지 않아서, 천하의 현인과 군자가 그를 위하여, 임금을 위하여 불용, 쓰지 않아서, 상지 소득자, 막비, 잔민지 해물지이니라. 상지, 이 사람이 소득자 얻은 것이 막비 아님이 없다. 잔민 해물지인, 잔민, 백성을 잔악하게 하고, 해물, 물을 해치는 사람, 만물을 해치는 사람이 아님이 없다. 시로이 때문에 민심, 일리하고, 민심은 일리, 나날이 떨어지고, 떠나가고, 민심은 나날이 떠나가고, 군세 일고하니, 임금의 세력은 일고, 나날이 외로워지니, 망진지철이 가히 남의라. 망진지철, 망한 진나라의 바퀴 자국, 자국이 망한 진나라의, 망한 진나라의 바퀴 자국, 아니면 전철, 보통 전철이 많이 쓰죠. 망한 진나라의 전철이 가히 남, 거울남이죠. 요건 가이디에니까, 거울 삼다, 동사가 되게 되겠죠. 망한 진나라의 전철이, 거울 삼을 만하다. 거울 삼을 수 있다 해도 되고, 거울 삼을 만하다. 소하, 유견어 차은을. 소하가 유견어 차. 여기에서 봄이 있다. 소하가, 성상인 소하가 여기에서 봄이 있거늘. 고조, 문은, 즉, 오하니, 고조가 묻는 말을 듣고 곧 깨달으니, 한지 흥업이 불력의지야. 한이, 한나라가 흥한 것이, 이것도, 불력의, 역은, 해석 안 해도 되겠죠. 불, 마땅하지 않겠는가. 한나라가 흥한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예, 그 다음에 327페이지 하겠습니다. 하사월에, 여름 사월에, 제후, 파휘하병하고, 하사월에, 제후가, 파, 그만둘 파, 그만두다. 요게 희, 놀이하면 희, 놀이희. 아니면 기휘, 가로 안에 있는 게 기휘자죠. 가로 안에 있는 게 기휘자인데, 요게, 요것도, 요, 요게 놀이 하면 희가 되고, 기로 하면 휘, 요 가로 안에 있는 기휘하고 같은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휘하병을, 휘하의 병, 군대를 파, 그만두다, 그런 게, 제후들이 휘하에 있는 군대를 그만두는 거니까 해산하고 이 말이죠. 여름에 제후가 휘하의 군대를 해산하고 각취국할세, 각각 나라에 나아간다. 나라에 나아간다. 그는 봉해진 나라에, 그 왕을 여러 명 왕을 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봉해진 나라에 나아갈 때에 진왕이, 항왕이 사, 하여금 사, 졸삼만인으로 종, 한왕, 지국하다. 한왕, 항왕이, 항우가 하여금, 병졸삼만인으로 하여금 종, 한왕, 한왕을 따라, 한왕은 유왕이죠. 한왕을 따라 지 갈지 자죠. 갈지. 한왕을 따라 가게 했다.
국에, 나라에 가게 하였다. 예. 각, 휘하에, 예, 군대를 해산시키고 전부 다 왕으로 임명을 했으니까 이제 가게 했지요. 가게 했는데, 요, 한왕이, 예, 국, 요거 국은 나라, 나라인데, 요 국이니까 여기서는 봉해준 나라 되겠죠. 책에 보면은 봉해준 나라로, 봉해준 나라로 지 가게 하였다. 각각 봉해준 나라로 이제 다 갑니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장량이 송지 포종연을 장량이 전송했다. 지 포종, 포종의 포종이라는 곳에 이르러 전송하거늘 해가지고 역주 1 보겠습니다. 포종, 괄지지운, 한중군 포종현은 우 명남쟁이니, 또 이름이 남쟁이니, 이론적 보성이라, 일설에는 보성이라 한다. 그러니까 여기, 남쟁이, 아까 나왔었죠. 남쟁은, 이렇게, 그, 유방이, 파촉의 서울을 남쟁으로 정하게 했지요. 이제 거기,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량이, 예, 그러니까 포중이 남쟁이죠. 남쟁에 이르러 전송하거늘 한왕이 견양귀한한데 한왕이 견양 장량을 보내어 귀한 한 나라에 돌아가게 했는데 장량은 원래 한 나라 귀족이었잖아요. 한 나라에 돌아가게 했는데 양이 인쇄한왕, 인하여 유세했다. 한왕에게, 한왕이 유방이죠. 유방에게 유세하여 소절, 소과잔도하여 소절, 불살라서 절 끊었다. 불살라서 끊다. 소과잔도, 지난 바의 잔도를 불살라서 끊어서 이 비제후 도병 하여 이것으로서 비 대비하다 제후의 도병을 대비하고 도병 해가지고 도둑질하는 병사니까 침략군인데 이제 우리 책에 침략 도병이 침략군 침략군을 대비하게 하고 차시 또 보이다. 항우 무동이 항우에게 보이게 하다. 무동이 동의가 없음을 보이게 하였다. 동의는 동쪽에 뜻이 없다. 요 제일 서쪽에 있는 게 파촉이니까 동쪽에 뜻이 없다. 그러면 동쪽으로 나가서 진격할 뜻이 없다. 없음을 보이게 했다 하는 거는 이거 잔도를 지금 불살라버리는 겁니다. 잔도는 아시죠? 잔도를 불살라버리면은, 그 새로 만들려면은 엄청 시간이 걸릴 거니까. 잔도를 불살라버리는 거 보니까, 유방은 그 동쪽으로 침략할 마음이 없구나. 이제 그 마음을 놓도록 그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침략하려 가려는 뜻이 없음을 항우에게 보이게 하였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초에 이보다 앞서 이런 뜻이죠. 처음이니까 이보다 앞서 회음인 한신이 갑인하여 이제 한신 얘기가 나옵니다. 한신 그 유명한 한신 아마 항우보다 관우 장비보다 아마 더 사업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회음인 한신이 갑인 집이 가난하여 조어성아 낚시조 낚글조 그렇죠 낚시질을 했다 집이 가난하여 낚시질을 했다 어디에서 성 아래에서 낚시질을 하였는데 유표묘견 신기하고 유표묘 표가 떠다닐 표 빨래할 표 여기서는 빨래할 표지요. 빨래하는 모,
그러니까 빨래하는 아낙네 이런 뜻이죠. 표모가 빨래하는 아낙이 견 보았다. 신기를 보았다. 신이 한 신이 줄인 것을 보고. 그러니까 빨래하는 아낙네가 한 신이 쫄쫄 굽는 것을 보고 반신이었을 반신 신에게 먹이다. 뭐 밥을 먹이다. 며칠 굽는 걸 보고 한 신에게 밥을 먹이거늘 해가 읽어보겠습니다. 표모견 신기 반신 예. 이수 물로서 타서 솜을 빠는 것을 위표 표라 한다. 반은 사지 반이라 그는 사지 그에게 먹여주는 거다. 그래야니까 신이 희하여 한 신이 기뻐하여 기뻐하면서 표모에게 빨래하는 아낙에게 말했다. 오필류 이중보 모호리라. 나는 반드시 중으로서 보모 모에게 빨래하는 아낙네에게 보답하겠다. 무거운 것으로서 아주 그 나중에 크게 보답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중하게 보답하겠다 하니까 모가 표모가 노해서 말했다. 대장부 불능자사일세. 대장부가 불능자사 스스로 먹을 수 없을 새 없기 때문에 자를 우리 책에는 자력으로 해놨는데 대장부가 자력으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오에 왕손이 진시허니 오에 나는 애처롭게 여겼다. 왕손을 애처롭게 여겨서 진시 밥을 올렸다. 해가지고 왕손 역주의죠. 왕손. 왕손은 원래는 왕의 손자가 왕손인데 여은 공자야니 이거는 이제 공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 걔 존칭지이라 존칭하는 것일 뿐이다. 그냥 존칭으로 뭐 그냥 우리가 존칭으로 뭐 회장님, 사장님 뭐 이렇게 하지요. 선생님 하는 거 그냥 존칭이다 되죠. 그 밑에 보면은 왕손해가 진나라가 육국을 멸하고 천하를 통일한 뒤에 봉건 제도를 폐지하니 육국 귀족의 후예들이 대부분 평민으로 전락하였다. 그러므로 젊은 사람을 공자 또는 왕손이라고 높여서 칭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왕손이라고 해서 왕의 손자가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을 다 선생님 하듯이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오해 왕손 내가 왕손을 당신을 애처롭게 여겨서 진식 밥을 올렸는데 기망보호니 어찌 바라겠는가? 보답을 바라겠는가? 그냥 불쌍해서 주지 내가 보답을 바란 게 아니다. 근데 나중에 요 보면은 한신이 이런 사람들을 다 크게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다 보답을 하지요. 그다음에 회음 도중 소년이 회음 땅에 있는 도중 죽일도 그러니까 도 하면은 도중 백정 중에 죽이는 사람 가운데 그러니까 백정 중에 소년이 유모신자 유자 뭐 하는 자가 있다. 모신 한신을 업신여기는 자가 있어서 백정 중에 한신을 업신여기는 자가 있어서 인중욕지월 인하여 여러 사람으로 인하여 욕지 그에게 욕을 보이다. 욕을 보이면서 말했다. 신하 능사 얻은 자하고 불능사 얻은 출아고 하하라. 그러니까 신은 한신이죠. 한신아, 능사, 요거는
그 자동사죠. 죽다. 그러니까 죽을 수 있다. 우리 책에 보면은 죽을 수 있으면, 네가 죽을 수 있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죽인다가 아니고 죽고 싶으면, 네가 죽고 싶으면 나를 찌르고, 네, 불능사, 죽고 싶지 않으면, 네가 죽고 싶지 않으면은, 예, 출 나가다, 나의 고하를 바지 고자지요, 바지 고, 바지 아래로 가라. 예, 요 고자인데, 고로 하면은 바지고, 사타구니 과로 하면은 사타구니 과지요. 그러니까 네가 죽고 싶으면 나를 찌르고, 죽고 싶지 않으면은 내 바지 밑으로 나가라. 바지 밑으로 기어가라. 여기가지고 요 3이 있네요. 3. 출아고하. 예, 왕시왈 고는 일작고, 이것도 고지요. 사타구니고, 고니. 사타구니니 고, 사타구니라는 것은 고간, 예, 고, 요 고자는 넓적다리 고자지요. 다 굽니다. 고, 넓적다리 사이다. 예, 의자 독도 역통이니, 의자, 글자에 의지하여 읽는 것도 통한다. 글자에 의지하여 읽는 것, 그러면 고로 읽는 것도 된다 하니, 예, 하수작, 예, 과하리오. 어찌, 예, 아니, 고하, 어찌 될 작자, 어찌 비로, 고하가 되겠는가, 고하라고 써야 하겠는가. 그러니까 요거는 뭐 그런 큰 뜻은 없는 거고, 그냥 막, 바지 고로 하면 되겠죠. 시시에 한신이 면출 고하하여, 이때에 한신이 숙이고 나갔다. 고하, 바지 아래로, 숙여서, 바지 아래로 가서 포복하니, 포복. 포복해가지고, 이것도 역주사 있죠, 포복. 면은 음면이요, 면이다, 음이. 숙일 면할 면, 음은 면이다. 포는 역작포, 또한 포라고 되어 있다. 포라고 되어 있으니, 수행야요, 수행. 손으로 간다. 손으로 간다. 손으로 가는 건 손으로 기어가는 거죠. 수행이고, 복은 역작포, 포복. 포복할 때또 복자로 되어 있으니, 복지, 복지다. 땅에 엎드릴 복이죠. 땅에 엎드리는 것이 복이다. 하니, 일시인이 개소신 이위급이르라. 일시인, 예, 온 시장 사람이, 이런 한 시장 사람이 아니고, 시장 사람이니까 모든 시장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책에도 온 되죠. 모든 시장 사람들이, 개소신, 예, 모두 소에게, 웃었다. 한신에게 웃었다. 웃으면서, 이위, 여기다. 급쟁이라고 여겼다. 항량도회에 미치다. 항량이 도회, 횟수를 건너매. 항량은 항우의 작은 삼촌이죠. 항우의 삼촌인데, 예. 그러니까 항량 밑에 이제 처음에 들어갔었죠. 항량이 횟수를 건너매 미쳐 신이, 한신이 지팡이 장, 의지할 장. 그렇죠. 의지할 장. 금에 의지하여 종지. 예, 금에 의지하여 그를 따랐다. 그런 거는 뭐칼한 자루 들고 그를 따랐다. 이 말이겠죠. 근데 항량 밑에 이제 지금에
예,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그 휘하에 있었는데 해가지고 요도 역주고 휘는 대장지 기한이 소위 지휘하라. 휘라 그런 것은 대장의 기, 대장의 기가 휘니 소위, 그러니까 휘자가 대장기 휘자지요. 소위 지휘, 예, 지휘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에, 그 휘하, 휘하에 있었는데 무소지명이라, 무없다, 소지명, 아는 바의 이름이 없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 학령 밑에 있을 때는 예, 한신이 누군지 아무도 몰랐죠. 그냥 막 있었는데 학령폐에 우속항유하니, 학령이 이제 처음에 죽었죠. 나중에 예, 자기가 공을 세우려고 하다가 학령이 이제 전쟁에서 죽으니까 예, 그냥 항우에게 속해 예, 소속됐죠. 항우 밑에 이제 들어갔는데 우이위 낭중연을, 우가 항우가 이위 삼다, 여기다 낭중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낭중은 뭐 작은 벼슬이겠죠. 그러니까 요 한신을 보더만 항우가 낭중으로 삼건을 삭 이책, 예, 간우한데, 삭 자주 이책, 책으로서, 꾀로, 그, 개책으로서 간, 구할 간자죠. 구하다. 우에게, 항우에게 고했다. 예, 개책으로서, 자주 개책을 가지고, 서의자는 뭐로서 가질 자, 가질 이자 되죠. 개책을 가지고 우에게 구했는데, 항우에게 구했는데, 우 불용이라, 항우가 불용 쓰지 않았다. 아, 그 말을 안 들었다. 한왕지 입촉에, 한왕이 입촉, 촉에, 촉당에 들어올 때에 신이 에, 망초 귀한한데, 망초, 한신이 망초, 초나라에, 초나라를 도망하여 귀한, 한나라에 에, 귀하였는데, 왕이 이위, 예, 치속 도위어대. 그러니까 왕이, 이때 왕은 유왕이겠죠. 유왕이 2위 삼았다. 치속 도위로 삼았다. 치속 도위. 치속 도위. 뭐, 곡식국사에 있는 거 보면은 뭐, 군수부대 뭐, 말단 관리 좀 되겠죠. 치속 도위로 삼았는데, 역, 미지기야르니, 또한 미지기, 예, 갈지자 요건 도치됐지요. 그 부정문의 대명사가 목적으로 쓰이면 도치된다 그랬죠. 미기진데 미지기, 예, 그를 기이하게 여기지 않았다. 갈지자는 그를이죠. 한신이죠. 그를 미기 기이하게 여기지 않았다. 뭐 저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는데 신이 삭여소화의에 예, 사기지르라. 신, 한신이 삭 여소화어, 소화와 더불어 말할 때, 소화와 더불어 자주 말함에 하가, 소화가 기지, 그를 기이하게 해야겠다. 소화가 딱 보니까, 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한신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소화가 지금 딱 이제 알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329페이지. 예, 한왕이 지남정하니, 한왕이 이제 지남정, 수도를 지금 남정으로 하라 해서 이제 그를 남정에 갔지요. 남정에 이르니, 제장급 사절이 개구가 사동귀하여 제장 여러 장군과, 급은 명사를 연결한 접속사, 제장과 사절, 장군들과, 여러 장군들과 사절이 개구가 모두 노래했다. 사동귀, 동쪽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는 노래를 했다. 동쪽으로, 예,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 다 도망자라. 다 많았다. 도가 중도입니다. 중도에
도망하는 자가 많았다. 중도에. 그러니까 촉당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 골짜기에 가라 하니까 중도에서 도망하는 자가 끝까지 촉까지 안 따라가고 예, 그러니까 요 남정까지 안 따라가고 도망하는 자가 많았다. 신이 망거언을 신 한신이죠. 한신이 도망하여 떠났다. 근데 한신도 도망하여 떠났거늘 하문 신망하고 하가 소하가 문 들었다. 신망 한신이 도망갔다는 말을 듣고 불급 이문 예, 불급 예, 미치지 않다 이문 예, 이때는 아렐문입니다. 아렘에 미치지 않고 아렘에 미치지 않다 그런 거는 그건 이제 유방한테 아래지도 안 하고 이런 뜻입니다. 유방한테 아래지 않고 자초지르니 스스로 그를 쫓았다. 아, 임금한테 내가 한신을 잡으러 갑니다 하고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하니까 인유원 왕말 사람들이 유는 뜻이었고 은왕 왕에게 말했다. 승상하망이라는데 승상하가 하소하지요. 승상소하가 도망갔다. 승상 이제 한신 잡으러 갔지만은 사람들 모르니까 승상소하가 도망갔다라고 왕에게 말을 하니까 왕이 대노하여 왕이 크게 성이 나서 여실 좌우수르니 여 뭐와 같다 실 좌우수 일단 좌우의 손을 잃은 것 같다. 양손을 다 잃은 것 같다. 소화가 없으면 유방은 안 되죠. 그러니까 갔다고 했는데 그 일이일에 하레 알왕이언을 그 살다니까 일이일 하루 이틀 지난 후에 이 말이죠. 하루 이틀 좀 지나가지고 소화가 내 와서 왕에게 아뢰다. 근데 하루 이틀 좀 있으니까 소화가 이제 와가지고 예, 아뢰거늘 왕이 차노차히 예, 한편 노하고 한편은 기쁘고 그러니까 한편 소화가 돌아왔으니 기쁘지요. 근데 또 자기한테 말 안 하고 어디 갔다 오니 또 성 나고 그렇죠. 그래서 내 꼬지졌다. 하를 꼬지지면서 말했다. 소하를 꼬지지면서 말했다. 제장망자 20수로대 제장 여러 장군들 중에 장군의 망자 도망한 자가 10으로서 세다. 10으로서 10로서 센다 하는 것은 장군 중에 도망간 자가 한 10명쯤 된다 이런 얘기죠. 장군 중에 대장이 여러 장군들이 도망하는 자가 열로서 세대 공이 무소추하니 그랬는데 공은 2인칭 소화한테 얘기하는 거죠. 소화 당신이 무소추 따라간 바가 없었다. 그 10명이나 도망갔는데 한 11명 정도 도망갔는데 그냥 다 그냥 놔두더만 이 말이죠. 추신은 사야로다. 추신. 한신을 따라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당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가다가 뭐 별 볼 일 없어서 돌아온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예, 유방이 말을 했죠. 하니까 하왈 예, 소화가 말했다. 제장은 이득이연이와 이득. 여러 장군들은 이득 쉽게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다른 사람은 뭐 다 그렇고 하니까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본인 돈인데. 지여 신자 하여는 지 이르다 여신 신 한신과 같은 자에 이르러서는 한신과 같은 자는 국사라 무상이니 국사 나라의 선비다. 나라의 선비라 무상 둘이 없다. 한 사람 보이다 이 말이죠. 둘이 없다 해가지고 역주 1을 보겠습니다. 둘이 없다. 국토무상 한국지 중에 근유신 일이냐요. 한나라 안에 한국의 가운데 한나라 안에
근유 겨우 있다. 신, 한신 한 사람이 있고, 타 무엽이, 예, 다른 사람은 엽이, 예, 그와 더불어, 견줄 자가 없다. 이론, 그러면 일설에 국사는 국가지 기사라, 국가의 기이한 선비다. 이렇게 되겠죠. 비싸다. 그 다음에, 국사로 한, 지여 한신, 지여 신자, 한신에 이르러서는 국사이기 때문에 무상, 둘이 없으니 왕이 필욕장 왕 한중인데 왕께서 반드시 욕, 욕은 뒤에 왕에 걸어주면 되겠죠. 왕, 욕왕, 왕 노릇 하고자 하다. 한중에서. 요 장은 길게, 부자로 처리하면 됩니다. 길게, 오랫동안. 왕이 반드시 오랫동안 한중에서 왕 노릇 하려고 하면 무소사신연이와 무소, 신을, 한신을, 요 산은 서다, 설룡자고 같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을 쓸 바가 없다. 그러니까 왕께서 이 한중 땅에, 이 파쪽 땅에 여기서 오랫동안 계시고 싶으면은 한신을 쓸, 한신 같은 사람을 쓸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역추 2 보겠습니다. 예, 무소사신. 예, 위, 무소용신이라. 아, 한신을 쓸 곳이 없다. 그러니까 사가, 아, 용, 용하고 사하고 같이 쓰였다. 이 말이죠. 아, 한신을 쓸 것이 없거니와, 필욕쟁 천하. 반드시 욕쟁, 다투고자 하다. 천하를 다투고자 하면, 비한신이면, 예, 무가여 계자야니. 예, 비한신. 한신이 아니면, 한신 같은 사람이 아니면 무 없다. 가여 계사자. 더불어, 일을, 예, 계획할 수 있는 자가 없다. 아, 일을 설계할 수 있는 자가 없으니. 고 왕책, 예, 안소결이니이다. 아, 고는 돌아볼고 다만고, 여기서는 다만고죠. 다만, 예, 왕의 책은, 예, 어찌, 예, 왕, 순이, 다만 왕의 계책은 안소결, 예, 어찌 결정,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아, 왕의, 예, 왕의, 예, 그랬노? 아, 왕의, 다만 왕의 계책은 어디에서 결정될 뿐입니까?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그러니까 왕께서는 또 한중 땅에 그냥 있을 겁니까? 아니면은 천하 통일하러 갈 겁니까? 이제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오역욕동이니, 왕이 오역욕, 욕동, 욕동 동쪽으로 가고자 하다. 나의 또한, 내 또한 동쪽으로 가고자 할 뿐이다. 그런데 이 서쪽 끝에 그 가득해 있는 게 아니고 동쪽으로 가서 지금 천하 통일을 꿈꾼다 이 말이죠. 니 안능, 울룰 구거차홀이요. 어찌 능이 울룰 답답하게, 답답할 울자죠. 어찌 능이 답답하게 구거 오래 머물겠는가. 차 여기에 어찌 답답하게 여기에서 오래 머물겠는가. 아, 네 하고 그렇게 말하고 내 소신, 예, 마침내 소신 한신을 또 불러서 배대장, 배수하다, 임명하다. 배자가 절배자인데 배수할 배, 임명할 배, 그렇죠. 배수하는 게 임명하는 거죠. 한신을 불러서 대장에 임명했는데가 아니고 이건 하려 했는데, 뒤에 문장이 보면은 아직 저 배수 안 하고 하려 했는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왈, 소화가 말했다. 왕이 소만 무례하사,
왕께서 소만 평소에 거만하고 물에 또 예의가 없고 예의가 없어서 금배 대장을 여호소아하시니 지금 배 대장 예, 지금 배수하다 대장을 배수하며 아니면 대장을 임명하며 여 뭐와 같다 호소아 소아 어린아이를 부르는 것과 같게 하다. 그러니까 어린애 부르듯이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대장을 제수하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호소아 소아를 부른 것과 같이 하시니 찬의 신 소이 그야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한신이 소이 그 떠난 소이입니다. 떠난 이유입니다. 왕이 필욕배지인데 왕이 반드시 욕배 배수하고자 하다 지 그에게 한신을 임명하고자 하면 택양일 제게 하시고 택가리다 양일을 좋은 날을 가려서 제게 하시고 설 단장 구례하여 설 베풀다 단과 마당을 단장을 베풀고 구례 예를 갖추어야 내 가히 이에 가할 뿐입니다. 하니까 왕이 허지 왕이 좋다 그렇게 해라 하니 제장이 계희하여 여러 장군들이 모두 기뻐하여 인인이 사람마다, 그 사람마다, 그 장군마다 각자 2위 득대장이니 각각 스스로 2위 여겼다. 득대장, 대장을 얻었다. 그러니까 장군을 임명, 대장을 지금 임명하겠다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전부 다, 반드시 내가 되겠네. 내가 대장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장수들이 많으니까. 예, 그랬는데, 지배 대장, 지 이르다, 배 대장에 이르러, 대장을 임명함에 이르러서는 내 한신이라, 바로 한신이었다. 한신을 대장으로 임명했다. 일군이 개경 이르러, 한 군대, 그 군대가 모두 놀랐다. 예, 오늘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